리연아, 나 여자친구 생겼다. 여자친구 생겼어? 응. 오. 예뻐? 어, 엄청 예뻐. 오. 고백할까 말까 돌림판 돌렸는데 할까로 나와서 바로 고백했지. 그래서 고백했는데 걔도 나 좋대. 너가 왜 좋대? 게임으로 현질한 내 캐릭터 멋있다고 반했대. 우와, 나도 좋아하는 사람 있는데 고백해볼까? 돌림판으로 돌려보든지. 나는 로즈데이를 맞이해서 여친한테 장미꽃 선물해줘야겠다. 내일 보자. 응. 로즈데이? 장미꽃? 어? 윤선생 하는 중이야? 허, 봐봐, 재밌겠다. 그래, 돌림판을 돌려보자. 고백한다, 안 한다. 한다! 이건 고백하라는 계시. 어떻게 고백하지? 어, 누나. 어? 로즈데이가 무슨 날이야? 로즈데이? 좋아하는 사람한테 고백하는 날. 오, 갑자기 로즈데이는 왜? 고백하게? 오, 리온. 그래, 꽃 주면 여자들이 좋아해. 어떻게 고백할 건데? 장미꽃을 딱 사서 오다 주었다 이럴라 그랬는데. 야, 오다 100% 차요. 100%? 하나도 안 맛있어. 유튜브에서는 그렇게 하라 그러던데. 연애를 유튜브로 배웠구만. 그럼 이건 어때? 오, 그대는 나의 공주님, 나의 장미꽃을 받아줘. 뭐, 어디 중세시대 사람이야? 아, 그런가? 그럼 이건 어때? 꽃가게에서 장미꽃을 딱 사서 나랑 사귀어줘! 나랑 결혼해줘! 나랑 사귀자. 로버트인가? 절대 사귈래라 그러면 안 돼. 나 너 좋아해, 이렇게 얘기해. 나 너 좋아해? 알겠어. 근데 여자들이 어떤 남자 좋아하는 줄 아냐? 너처럼 그렇게 안 씻고 그러면 안 된다고. 고백하러 갈 때 꼭 씻고 가라. 꼭 씻고? 알겠어. 권투를 빈다. 잘 되면 누나한테 아이스크림 한 톡 쏘고. 설아, 누나. 아또. 응? 내일 뭐해? 아또. 내일 무슨 일 없는데? 왜? 내일 우리 집 앞 공원에서 만나자. 줄 거 있어. 아 또. 어. 알겠어. 예스. 아, 내일 설아 누나 만나면? 누나, 나 누나 좋아해. 어? 나도 너 좋아했어. 멋있는 거 입어야 되는데.
그래도 태권도복이 제일 멋있지. 설아 누나, 줄 게 뭐야? 이거 장미꽃이네? 오늘이 로즈데이래. 좋아하는 사람한테 꽃 주는 날이래. 나 누나 좋아해. 좋아해줘서 고마워. 근데 누나는 너 검은 띠 되면 그때 생각해볼게. 검은 띠 되면? 아유, 비켜봐. 아우, 얘가 왜 이렇게 태권도 연습을 해? 나 검은 띠 빨리 따야 돼. 야, 그거 너무 비싸. 돈만 다 갖다 주는 거야. 아, 따야 돼. 실제 실력이 중요하지. 띠 색깔이 뭐가 중요하니? 난 검은 띠가 중요해.